올림피아가 팔주남은 가운데 브랜든 커리의 코치 압둘라가 브랜든 커리의 피지크 업데이트를 게시하였습니다. 2020년 피리스를 상대하기 위해 브랜든 커리는 지나치게 다이어트에 초점을 둔 시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2020년에 보여주었던 똑같은 수준의 다이어트 강도와 더욱 커진 사이즈로 무대에 오를 것을 예고했는데요. 이는 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빅라미를 크게 염두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브랜든 커리가 가장 취약점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바로 하체인데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빅라미의 강점이 브랜든 커리의 약점인 하체이기 때문에 브랜든 커리 입장에서는 2021년 시즌 하체 사이즈를 얼만큼 보강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피지크 업데이트 영상 전면부에서 브랜든 커리의 하체 사이즈는 많이 증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림피아를 8주 남은 가운데 브랜든 커리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상태 역시 훌륭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4위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한 212 보디빌더 데릭 런스퍼드가 최근 게스트 포징을 진행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데릭은 2021년 시즌 피리스와 하디 추판, 맨즈피지크 선수 안드레 데이우의 코치인 허니 램보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릭은 훌륭한 프레임과 사이즈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다이어트의 실수로 인해서 무대 위에선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보디빌딩 팬들은 허니 램보드가 이러한 부분들을 올바로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피아를 약 9주 정도 남긴 시점에 데릭 런스퍼드의 모습입니다. 이미 후면부에서 둥근의 빗살 무늬가 보여질 정도의 다이어트 상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 질타를 받아왔던 하체 사이즈 역시 보강을 이뤄낸 듯한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막판 다이어트 과정에서 실수 없이 허니 램보드와 성공적으로 무대 위에 오를 수 있게 된다면 플렉스 루이스 이후 차기 212 보디빌딩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으로 인정받아왔던 본인의 자리를 되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7주 남은 아놀드 클래식, 9주 남은 올림피아를 앞둔 시점의 윌리엄 보낙의 모습입니다. 윌리엄 보낙은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하디 추판과 피리스에게 밀리며 5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해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에선 빅라미를 제치며 1위를 기록한 윌리엄 보낙은 복귀 무대에서 만회의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지난 올림피아 이후 사람들의 입에서 더 이상 윌리엄 보낙의 이름이 올림피아 우승 후보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6주를 남긴 아놀드 클래식을 이미 두 번이나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윌리엄 보낙이 또다시 우승하게 된다면 아놀드 클래식 3관왕 타이틀과 함께 올림피아에서 다시 한번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피아를 7주 정도 남긴 시점에 크리스 범스테드가 피지크 업데이트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그간 약점으로 질타를 받아왔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수정하면서 사실상 크리스 범스테드의 대항마가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차지했던 크리스 범스테드인데요. 당분간 오픈 보디빌딩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한 크리스 범스테드는 앞으로도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완성도를 쌓아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체형과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까지 갖추어 나가는 크리스 범스테드가 장기 집권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수입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문 탑5를 기록한 뒤 이후에 프로쇼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브랜치 첸, 첸강이 피지크 업데이트를 게시하였습니다. 100kg에 육박하는 오프시즌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브랜치 첸인데요. 사이즈를 증량해야 된다는 캡션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을 알 수 없는 게시물이었습니다. 중국인인 브랜치 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원활한 활동을 보이는 선수는 아닙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현재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프로쇼들은 대부분 종료된 셈입니다. 브랜치 첸의 현재의 모습과 체중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시합을 근시일 내에 준비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선수들의 피지크 업데이트를 정리한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